비서철이 끝난 9월의 말리포 해수욕장. 모래가 있어야 할 해변은 모래 대신 자갈이 드러나고 있었다.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모래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 해수욕장 한켠에 어항을 만든 후부터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어항에는 모래가 계속 퇴적되고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어항 안에 퇴적된 모래를 해수욕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이제 그 방파제가 생긴 이후에 저쪽으로 모래가 이렇게 이제 적게 돼 있는데 그놈을 실어다가 우리가 개장식 준비하고 나서 부족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확보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제 소극적으로 한 200차, 300차 정도 갖다 부으면 됐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모래가 없어지니까 그 양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이제? 양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산 이게 우리가 그때는 이제 군에서도 이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약 한 1000차 정도는 일단. 매년 15톤 트럭 1000대 분량의 모래를 항구에서 해수욕장으로 이동시켜 온 것이다. 실제로 어항이 있는 남쪽에는 모래가 쌓여서 어항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항구에 쌓인 모래를 준설해서 해수욕장에다 갖다 붓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모래를 갖다 부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이제 원인은 그 방파제다. 그렇게 확고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사람을 이제 방파제는 이제 부셔달라. 이 모래의 변동사항이 차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관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건의를 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민들은 어민대로 우리가 이제 그 생계유지는 전부 다 바다에 지금 매달려 있는 실정인데 저걸 정부에서 싸놓은 것을 이제 없으면 우리 어민들은 해가지고 어디 가라고 하느냐 그런 그 반발이 있어가지고 저걸 문의질 못했다고요. 항구에 배를 대야 하는 어민과 해수욕장의 모래를 지켜야 하는 주민들. 그러나 양쪽 다 방파제가 모래 유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었다. 만약 주민들의 주장대로 방파제를 부순다면 해수욕장으로 모래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결국 이곳 말리포 해수욕장은 원인도 모른 채 20년이 넘도록 모래와의 전쟁을 치루어 왔다. 그리고 모래 유실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는 한 해수욕장의 모래는 계속 사라질 것이고 모래와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동신동 해안. 이것은 한때 백사장 폭이 100m가 넘었던 곳이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의 완충 역할을 하던 백사장이 사라지자 파도가 민가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물이 자꾸 나가지요. 모래 어떤 데서 조금 돌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게 저 한진에서 저 축관이 안 하기 전에는 예. 이 앞에 이거 저 아들 노지요. 예예. 저 바위까지 다 묻혀버렸어요. 전부 모래 사장입니다 이게. 저 바위 아이들 있는 바위까지. 그렇죠. 그 100m까지 전부 다 모래래요. 전부 모래. 모래가 돼서 사는 건데 결국은 저렇게 축관을 하고 나니까 자꾸 시칠레 나가가지고 서로 파에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래요. 네. 몇 년 사이에 그랬습니까? 몇 년 사이에 알죠. 지금 그러니까 저 한진해서 서는 지기가 뭐 한 15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는 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파도만 치면은 자꾸 모래가 돌았지 나가는 건 없었거든요. 20년 전에는 이 모래가 거의 안 나가는 안 나가 자꾸 돌았지요. 돌아와서 거기까지 나갔다니까요. 모래가 처음에 이 모래 저 바위가 안 보였다니까요. 모래가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모래가 덮여있는 모래가 저 축관을 하고 난 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파에 나가버렸을 때 얼마만치 나갔겠어요. 그 많던 모래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이곳의 모래가 급격히 유출되기 시작한 것은 인근 해안에 방파제가 건설되면서부터라고 한다. 군청에서 뒤늦게 호환 옹벽을 설치해 주었지만 집은 이미 폐가가 되어버린 뒤였다. 이곳은 모래가 사라져서 민간인이 재난을 당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방파제 때문에 이런 급격한 침식이 일어날 수 있을까? 속초 영랑동 해변에 있는 사진항. 이곳에서는 최근 배가 정박할 수 없을 정도로 항 내에 모래가 쌓이고 있었다. 어항 한쪽에는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항 내에서 준설한 모래다. 어항 속은 해수욕장처럼 완만하게 모래가 퇴적돼 있었다. 수심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들어가 보았다. 해변에서 100m가량은 수심이 1m도 채 되지 않았고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는 곳은 방파제 바로 옆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동해 어달항. 이곳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항 입구는 물 위에서 모래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퇴적돼 있다. 파도가 치니까 이제 이걸 막아 놓으니까 여기에 다 뭐 저쪽으로 다 몰리는 거라. 그래 일로도 막 나가면 뭐 아예 뭐 물이 찔 때는 한 요만큼씩밖에 안 오는 거죠. 배가 못 다니겠네. 예, 겨울에는 못 다닌다. 일도 이랬다가 겨울에는 한 이달 말이나 한 뭐 11월 달부터는 코로 가야 된다. 코로 가서 작업해. 그 여기에 방파지가 파도가 심어 머리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한 이틀만 되면 수그리 따가지고 되질 않고 또 이 공사 1년에 한 번씩 해도 파댕기도 땅 밑에 파도 또 파도 한번 치면 또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이 큰 배들은 이 들어오지 못하고 묵항에 맞아가지고 꼬만 배만 여기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면 파도 치면 또 묻힌다고. 이렇게 만들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낫지. 이렇게 만들 바에는 그렇죠. 모래가 있어야 할 해변에는 모래가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 배가 통행해야 할 어항에는 모래가 계속 쌓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해안선에 항구를 만들어서 그 항구가 거의 매몰되는 어항의 매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항의 항내 매몰이 곳곳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주로 동해안에서는 이런 그 항구의 매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모래가 어항에 쌓인 모래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어딘가 해안에서 온 모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서는 침식이 반드시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서로의 뭐 상관관계에 의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항 남쪽에 위치한 영랑 해변. 사진항에 모래가 퇴적되는 것과는 반대로 최근 이곳에서는 눈에 띄게 모래가 사라지고 있었다. 1970년대와 비교해서 해변이 급격하게 침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 여기가 그 영랑동 해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름에 밀려왔던 토사가 현재는 겨울이 되면서 점점 깎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1970년대에는 이 바위 넘어서까지 약 폭이 40m 이상 되던 그런 해안이 지금은 거의 구조물까지 이 해안 도로까지 거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해안 침식의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랑동 해안의 침식 원인은 저 남측에 보이는 방파제를 건설함에 따라서 연안표사가 방파제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연안표사가 그 방파제에서 차단이 돼서 해안 평형이 붕괴됐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랑 해변의 침식이 사진항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을 항공사진을 통해 분석해보자. 1979년
영랑 해변의 해안선은 72년과 비교해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1992년 사진왕의 방파제가 나오면서 항내의 퇴적이 시작되고 있다. 1997년 사진왕이 완공되면서 항내의 급격한 매몰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영랑 해변 남쪽 해안은 92년부터 조금씩 침식이 진행되다가 1997년 모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영랑 해변의 침식과 북쪽에 위치한 사진왕의 퇴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영랑 해변에서 사라진 모래가 방파제 때문에 사진왕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동해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내 매몰이 인접한 모래 해안 침식에 의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파도를 막기 위해 무심코 설치한 방파제 때문에 항구는 매몰되고 모래가 있어야 할 해안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호환 옹벽을 만들고 모래를 사다 부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2호 해수욕장은 제주시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모래가 사라진 자리에 자갈만 남아있다. 그리고 동쪽 어항에는 모래가 계속 쌓여갔다. 역시 방파제가 건설된 이후부터 생긴 일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 모래 작업만 한 2억 정도 이렇게. 모래 작업만요? 예, 모래 이제 사장 정비 작업만. 그전에는 조금 그렇게 많이 투입을 안 했습니다. 어전에는 한 2, 3천 정도 갖고 했었는데 올해는 한번 대대적으로 이 자갈을 완전히 골라내보자. 그 다음 해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겸 완전히 작업을 대단히 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 내년도에도 어쨌든 이런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수욕장에다 모래를 갖다 부는 모래와의 전쟁은 이곳 제주도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방파제 때문이라 짐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방파제를 부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제주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방파제 반대쪽에다 모래의 흐름을 막는 방사제를 건설했다. 막는 거죠. 지금 보이는 저쪽에 있는 시설해 놓은 게 저게 94년도부터 시설한 겁니다만은 저게 방사제로 시설해 놓은 겁니다. 몇 년에 완공했습니까? 작년도까지 99년도까지 했죠. 94년부터 99년까지요? 99년도까지 이 모래 유실되는 거를 저쪽으로 이동되는 거를 막으려고 저게 했는데 저거 하더라도 현재도 그 모래 이동되는 거는 계속 그 현상은 생기고 있습니다. 배를 대기 위해 무심코 방파제를 건설했다가 모래가 유실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해 다시 방사제를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2호 해수욕장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건설한 방사제로는 모래 유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모래가 이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조류 역량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시설하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정밀한 뭐 그런 예, 그 정밀한 그 검증된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그 용역 같은 거 안 좋습니까, 저는? 예, 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1년 이상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이거를 전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기간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좀 수반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 못 했어요.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방사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모래와의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무분별한 개발로 배가 정박해야 할 항구에 모래가 쌓이고 모래가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모래가 사라지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재난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해안가에는 임시방편의 구조물만 계속 들어서고 있었다. 울진 공신동. 결국 백사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 옛날 넓게 펼쳐져 있던 백사장이 지금은 집 앞 갯바위 위에 군데군데 초라하게 남아있다. 이곳 동신동 백사장이 사라진 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동해안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해안 침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보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보면은 가장 큰 것이 그 어항을 증축하면서 방파제 또는 돌재를 갖다 그 증설한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하구라든지 해안에서 직접적으로 준설선이 가서 그 귀사 채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동신동 해안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귀사 채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래 채취선들이 이 앞에 와서 모래를 채취해 가버렸고 누가 어느 한 사람이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가 모래 채취선 보고서 모래 좀 파지 말하게 되게 되면은 언제 와서 파해 또 밤으로 와서 가해 가거든요. 밤으로 와가지고 큰 파이프 같은 것도 갖다 들이대놓고 막 빨아가고. 실제로 울진군 해안 일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귀사 채취가 공공연히 행해져 왔다. 그 결과 울진군 전 해변에 걸쳐 급격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곳에는 모래가 유실되자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옹벽을 설치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옹벽을 할 때 바둑가 굳어가지고 그 해가 여다 옹벽을 했는데 불실 공사를 해가지고 두 달도 안 가고 왕창 다 무너져가 이게 다시 했구만은. 어디가 무너졌어요? 이거가 옹벽 해놓은 거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했대 할까. 옹벽이 무너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아래 헌데 가서 저 머리를 파내가지고 이제 이게가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방사 이거를 헌데 가압소로 치워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하지요. 예. 그렇게 지금 이 지방하고 헌데 가압소하고는 정배가 제가 이를 멀리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은 주거지의 위험을 느끼자 귀사 채취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항해 배를 대여하는 어민들은 오히려 귀사 채취를 찬성하고 나서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저희들 마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 그 개입권 때문에 뭐 채취하니 뭐하니 이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방파제만 잘 돼 있고 모든 게 있으면 자연 그대로 좋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나중에 방파제 안에 준수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길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 안에 준수를 할 방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장으로서 우선 또 우리 어민들이 살아야 되는 입장도 되고 마을은 이제 이렇게 막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까닭입니다. 항내 준설을 위해 모래를 채취해 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과 어민들 간에 모래를 사이에 두고 심각한 대립을 하는 동안 바로 옆 해안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대량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다. 해안가에서 규사를 채취하게 되면 그곳에 깊은 모래 웅덩이가 파이게 된다. 그러면 주위에 인접한 모래들이 밀려와 모래 웅덩이를 메우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몇십 년간 반복되면서 해안의 모래들은 조금씩 사라져간다. 채취한 모래의 양만큼이 인접 하천에서 보충이 될 때까지 침식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채취한 모래의 양은 약 5천만 톤. 이것은 여의도 면적 6m 높이만큼의 모래가 매년 우리 해안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10년, 20년이 되면 도시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섬 전체의 30%가 모래로 이루어진 곳. 임자도 처녀는 모래 서마를 먹어야 시집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래가 풍부한 곳이다. 임자도에 사는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는 모래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20년 동안 규사 채취가 이루어지면서 호환도로 곳곳이 무너지고 있었다. 산에 있던 나무는 모래가 유실되면서 뿌리째 뽑히고 심한 곳은 야산에 씻겨 나가고 있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1m 이상씩 이쪽에도 침식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나무가 그 바닷물에 의해서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신 바와 같이 해수면에서부터 3, 40m 전방에다 이렇게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 철망을 이렇게 둘러놨었습니다. 그런데 3, 40m면 저 한창 저 앞에 쪽까지 거의 기겠는데 거기까지 옛날에는 육지였다는 얘기죠. 지난 20년간 200여만 톤에 이르는 모래를 채취해오면서 이곳 해안선은 매년 2, 3m씩 침식되고 있었다. 해안선에 뿌리만 남은 소나무들은 이곳이 그 옛날 울창한 숲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임자도에서는 땅을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12km에 이르는 대광 해수욕장 전 해안에다 호안벽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해안가에 건설된 호안벽이 오히려 모래를 급속하게 유실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곳 임자도에서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호안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도달했다. 결국 해안의 모래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국토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20년 전, 이 아름다운 백사장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포항 송도 해수욕장 주민들이 모래 유실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송도 해수욕장의 유실이 포항 제철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모래가 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모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안 최대의 피서지였던 이곳 송도 해수욕장은 호황제철이 들어서면서부터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버렸다. 결국 포항시와 포항제철에서는 동시에 다른 두 기관에다 송도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 여기서 송도 해수욕장의 유실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두 연구기관이 동시에 하나의 해수욕장에 대한 모래 유실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슨 걸 하느냐는 그건데 고개 약 한 2.5 정도의 값입니다. 만약 여기서 송도 해수욕장의 유실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래 유실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0년 7월 3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용역보고 발표회.
송도 주민들 역시 두 기관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었다. 등판 제출했을 그 리스트에다가 똑같은 이런 농협을 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국 용역진이 다르다고 해서 영국의 결과가 혹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사실 자료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송도 백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해안가도 67년도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8번의 항공사진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 리스트에서 이 8번의 항공사진을 똑같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정보와 똑같은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한다면 분석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나 포항제철의 용역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면서 송도 해수욕장 모래 유실에 대한 원인 규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송도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된 원인은 무엇일까? 송도 백사장이 침식되지 않는 백사장이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 퇴적되는 백사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부 해수욕장이 지금 계속 퇴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사장이 모래가 장기적으로 침식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한 어떤 공사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역량이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너무 뚜렷하게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 어떤 구조물에 의한 지속적인 감소보다는 그 요 근자에 있었던 그런 어떤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시에 쓸려 나간 것들이 좀 집중적인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들 보고 있죠. 송도 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원인을 포항시 용역기관인 한동대에서는 포항제철 때문이라 하고 포항제철의 용역기관인 리스트에서는 자연재해 즉 폭풍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니 폭풍에 의해서 폭풍에서 백사장이 없어지죠. 모래가 없어지는데 그 없어졌다가 그게 다시 복구가 되고 없어졌다가 복구가 되고 이런 자연적인 과정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폭풍에서 백사장의 모래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구가 되는 과정 중에 영구히 유실되는 게 있는데 그 유실되는 거가 이제 하천이나 이런 실개천에서 그 장마철에 공급된 모래에 의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 백사장이 유지가 되거나 그 폭이 더 오히려 퇴적되는 경우도 많죠. 자연 해변에서 큰 파도가 치면 백사장에 있던 모래가 씻겨나가 수심 6m에서 8m 사이의 깊은 곳에 쌓인다. 여기에 쌓인 모래는 폭풍이 끝난 뒤 일부는 백사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돌아가지 못한 모래는 영원히 유실되는 것이다. 이 유실되는 양만큼을 하천에서 보충해준다. 하천에서의 모래 공급이 단절됐을 때 백사장은 침식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백사장에 있어서 인근 하천의 영향은 얼마나 큰 것일까?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주 해수욕장, 이곳에도 하천이 흐른다. 상주천과 금전천이다. 이 하천은 상주 해수욕장의 중요한 모래 공급원이다. 그러나 1983년 건설된 야영장이 하천의 유로를 바꾸면서 해수욕장은 급격한 침식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때 가장 고려해야 될 해변 쪽으로 직접 유입하는 하천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길게 바다 쪽으로도 연장을 하고 하천 유로를 길게 하면서 종전에 해변으로 그 모래 공급원을 실어나르던 상주천하고 금전천의 표사를 바다 깊은 곳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대풀이 되던 침식과 대적의 평행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1983년 야영장이 건설되기 전에 상주 해수욕장이다. 상주천과 금전천에서 흘러온 모래가 좌우로 퇴적되어 넓은 백사장을 형성하고 있다. 야영장이 건설된 후 야영장이 들어선 자리에는 백사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백사장 절반이 사라진 것이다. 야영장이 강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도류제 역할을 하면서 모래를 먼 바다로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침식이 급격히 진행됐다는 것은 야영장 건설 이후에 하천류에서 바로 전면에서 퇴적되던 모래가 멀리 그 상조역장 앞쪽에 섬이 있습니다. 승치도라는 섬. 섬 근방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 보니까 그 모래는 상주천에서 내려온 모래하고 성질이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됐죠. 예. 야영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던 모래 퇴적원이 멀리 끌고 가서 상처도 이 앞에 가서 깔아앉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퇴적되어야 할 모래가 보다 먼 바다 방향에 이 섬들이 성치도입니다. 예. 이 앞쪽에 퇴적원이 새로 멀리 바다 멀리 실려갔다는 증거입니다. 상주 해수욕장 한가운데로 흐르던 하천이 야영장 건설 후 야영장 벽에 의해 서쪽 해안선을 따라 위해에 있는 승치도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 다시 1983년의 모습을 보자. 해수욕장 한가운데로 하천이 흐르고 그 주위로 모래가 넓게 퇴적돼 있다. 이곳 상주해수욕장은 모래를 공급해주는 하천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그렇다면 송도해수욕장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포항 송도해수욕장. 성산강 하구에 위치한 포항제철 부지가 도류제 역할로 강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항제철 부지가 이곳 송도해수욕장 모래 요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리스트의 시각은 달랐다. 그 폭풍에 의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제일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이제 원인 뭐 준설이라든지 유로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송도해수욕장의 모래의 유입, 그 모래의 공급원이 제일 큰 게 형산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산강으로부터 있던 모래 유입 같은 것이 예전보다는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형산강으로부터 모래 유입이 얼마나 줄었는가 하는 그런 데이터는 구할 수 없습니다. 포항제철 때문에 형산강에서 공급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지만 그 양을 정확한 수치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항제철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도해수욕장은 포항제철이 들어서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많은 폭풍을 맞으면서 형성돼 왔다. 그 많은 폭풍을 견뎌온 송도해수욕장이 최근 있었던 한두 번의 작은 폭풍 때문에 유실됐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그렇다면 리스트에서는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일까?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됐다. 송도해수욕장의 그 해변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들 다들 주민들, 상가 주민들이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1967년 포철 건설 이전부터 최근 96년까지는 항공사진을 이제 정부에서 갖고 있는 항공사진인데 그걸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놀랐죠. 그러나 그는 67년과 99년 만을 단순 비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1978년 폭풍 때 큰 침식을 당한 송도해수욕장은 이듬해 5월 엄청난 양의 모래를 갖다 부어 인공으로 백사장을 넓혀놓았다. 이것을 양빈이라고 한다. 1982년 송도해수욕장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백사장이 매우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79년도 5월 달에 백사장이 다 없어지니까 포항제철에서 그 경비를 대서 백사장 모래를 양빈을 했어요. 양빈이라는 건 모래를 갖다 부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빈한 모래가 형산강 하구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부어서 백사장 폭을 거의 한 50에서 70m까지 늘려놨거든요. 없던 백사장을.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다고 67년하고 96년 사이에 78년도, 77, 78년도에 백사장 모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79년도에 모래를 인공적으로 사람이 갖다 부어놨으니까
한 50m 이상의 백사장의 폭을 원래 자연적인 백사장보다 더 넓게 갖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항공사진은 82년께 있는데 82년부터 96년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측량한 거를 쭉 보면은 장기적으로 그 인공으로 양변해 놓은 백사장이 장기적으로 쭉 이제 서서히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 있고 그걸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1.26m 정도 1년에 1.26m는 굉장히 그 심한 침식률이에요. 리스트에서는 79년에 있었던 양변 과정을 무시하고 67년과 99년만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우리는 리스트의 실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해수욕장에다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송도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원인에 황제철의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유실의 원인이 자연 변화로 인해서 됐다고 믿는 건 제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모래 흐름에 따라가 모래가 퇴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박사님 그 현황을 보면은 어쨌든 황제철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황제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발표 자료를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고, 처음에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만 관련해서 경우에. 결국, 송도 해수욕장의 유실 원인은 서로 다른 용역 결과 때문에 다시 제3자에게 용역이 들어갔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송도 해수욕장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 최초로 두 연구기관에서 동시에 연구한 이곳 송도 해수욕장에서 모래의 유실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해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해안선에 일어난 재해, 예를 들면은 서해안 쪽 군산항구의 급격한 매몰, 남해안 쪽 전체적인 해안 침식, 동해안 쪽에서도 일어나는 급격한 침식 매몰, 이런 것들은 다 무분별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로서는 이익이 적더라도 장기적인 의미에서 이익이 맥시멈 되고 연구의 인간 생활을 질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관심사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안주한 나머지 이루어지는 재해는 앞으로의 형태로 볼 때 재해가 불러올 것이 뻔합니다. 눈에 불 보듯이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서해 만리포 해수욕장, 제주 2호 해수욕장, 그리고 동해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래와의 전쟁은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시작됐다. 우리가 지금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우후죽순으로 건설되고 있는 방파제나 어항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건설될 것이고 모래도 그에 따라 어딘가로 계속 이동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무분별한 개발로 항구에는 모래가 쌓이고 해안에는 모래가 사라지고 다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래를 갖다 부어야 하는 모래와의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모래 유실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자연의 힘에 대항하는 이 무모한 모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